이럴 거면 캐스팅 왜 했어? 아, 감명이요? 감명. 감명까지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너무 사적인 어떤 감명이었나요? 연기가 되나? 지금? 감독님 안녕. 데뷔작입니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죽거나 혹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협박성에 필적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 유승범 선배 그리고 최민식 선배의 호연도 굉장히 돋보였던 영화였던 것 같고. 짝패 제일 좋아해요. 베테랑 너무 재밌게 봐갖고. 부담거리죠. 액션의 감정을 이렇게 담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배우분은 액션 외에는 그렇게 또 그렇게 쓸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모니터에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연기도 뭐 못하는 건 아닌데 깊이는 없더라고요. 다음 작품이 또 궁금해지는. 감독님이 연기를 워낙에 그 디렉션도 정확하게 주시고 해서 가끔 흠칫흠칫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감독할 때 잠깐 나오는 역할 줄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나 이거 농담인 거 알죠? 모가디슈를 만들어낸 순간. 감독님을 마주한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이승환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여유 있는 걸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어울리고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치열하지만 가장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스텝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 사고 없이 왔어요. 날짜까지 딱 맞췄어요. 굉장히 온몸으로 열정적으로 작업에 에너지를 쏟는 한 장면에서 저에게 따봉을 한번 넣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감사하고. 그래도 계속 스크린에서 감독님 작품 기대하고 다음 작품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독님 언제나 응원할게요. 감독님 파이팅! 계속 정점을 향해서 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니까 언제나 감독님의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잘했죠? 혹시 보가디슈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